한병 때문에 긴 인생이 어두운 건 좀 억울하잖아요. 짐승 같은 놈. 네 입에서 나온 어머니란 소리가 살갗이 뜯긴 듯 징그럽다. 어머니! 어머니! 그만하세요! 어머니는 왜 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?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는데. 넌 내 아들이 아니야. 다 이 얼굴 때문이야! 강씨들 사이에서 제가 어찌 지냈는지 아세요? 한 번은 진주에서 가장 큰 늑대 소굴에 절 버려두더라고요. 밤새 짐승들과 물어뜯으며 싸우다가 미친 강씨 부인은요,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면 막 매를 퍼먹고 가두는데. 그래서 넌 나의 수치이자 치욕인 흠이다. 그래서 보냈을 뿐이야. 형님이랑 동국이란 말 듣는 게 창피합니다. 저놈은 가까이 있는 자 모두를 불행하게.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. 그럼 말해봐요, 왜 죽였는지. 심지어 외로워 보여. 그게 무서워하질 않냐? 난 이해할게요. 흉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황사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저한테 더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그저 강자야 약자강 하는 짓거리가 싫었을 뿐이다. 형제가 괜히 형제입니까? 가요. 가면 벗은 얼굴을 보여주십시오. 그 눈빛이 미치기 싫어. 형님이 싫어하실까? 언제든 날 똑바로 봐라. 예. 이제 민낯을 드러내고 더 당당해져라. 혜빈 널 믿는다. 듣고 보니까 여태 서운함은 온데 간데 없어. 난 이런 내가 좋아지려고 한다. 정말 네가 뭐라도 된 듯 싶니? 광총? 학자님은 결국 모두를 망칠 겁니다. 날 밀어내려고 하지 마. 피를 봐야 물러날 거냐? 널 은혜한다. 나 형을 배웠다. 형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. 나 왕수가 이 고려의 황제가 되어주마. 우리 왕수 황자님께서도 황제의 별이 두셨는걸요. 난 이 얼굴을 하고도 황제가 된 인간이거든.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겨우 이 얼굴을 만졌어. 하늘 아래 너와 해수 너희 둘만이 내 사람이다. 넌 날 이해한다고 했어야지. 나한텐 네가 더 중요하니까.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든. 배가야!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? 여전히 사랑합니다. 으쌰!